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코인360 통해 본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자, 붉은기가 아주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비트코인 3%, 이더리움 5% 떨어지는 등 오늘 장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일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중한때 현재는 그래도 가격이 12,000선 위에 올라와 있지만요. 장중한때 11,000선까지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하락세 견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낙폭을 좀 축소하는 중인데,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다른 알트코인들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위까지의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23위의 크립토닷컴 체인을 제외하고는 30위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거래량, 거래소들의 거래량 1위가 바이낸스, 2위가 엘뱅크, 3위가 OKEX입니다. 자,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일제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는 3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42% 오름세입니다. 듀얼 산업이 인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슈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빗썸 인데요. 비트코인 0.94% 하락하면서 국제시세와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하락세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일제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외하고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내림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1%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국제시세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많이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네요. 자, 오늘장의 이슈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 1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갑자기 하락한 이유에 대한 CCN의 기사인데요. 2019년 최고치를 향해 가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을 예측하고 있는 기사인데, 갑작스런 매도세 원인, 비트맥스 리서치에 따르면 유효하지 않은 블록 때문이라고 해요. 유효하지 않은 블록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가능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CCN은 짚고 있고요. 만약 이 이슈가 아니라면 이 이슈를 꼽을 수 있는데, 제롬 파월이 국회에서 증언을 현지 시간 10일 아침에 하면서요, 페이스북에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런 심각한 우려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이유도 또 하나 추가를 해놨네요. 과연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요. 갑작스런 매도세의 원인 일단 두 가지로 CCN을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갈까요? 라는 궁금증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알렉스 크리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라고 하는데,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죠. 현재 시간 11일 오늘의 크래시 가격 폭락은 알트코인의 하향세의 끝을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오늘 비트코인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을 같이 내리고 있고, 심지어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실일지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뱅크다운 99% value. 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낮다라는 기사.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건재성을 드러내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입니다. 메사리라는 리서치 펌의 조사 결과 5년간의 수익률
6개 상위 은행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정말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요, 도이치뱅크 2014년 이후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98.9% 수익이 하락했고요. 또 웰스파고 역시도 95.3%, 모건스탠리, 시티그룹도 92.9%, 92.2% 각각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90%대로 5년 수익률 하락을 했고요. JP모건 89.5% 하락했습니다. 자,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하나만 보면 된다 라면서 외사리 리서처는요, 이런 그림을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크를 찍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은행보다 건재함을 직접 증명해줬다라는 의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록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토마스 리는 두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요. 일단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FANG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 그 회사들이 그들의 자신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디지털 머니가 굉장히 유효하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여러 가지 기술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꼽았고요. 거시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조차 지금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시적 환경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은행 수익률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입니다. 금을 그만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사라. TV 광고가 시작이 됐다고요. 펌필리아노가 트윗을 통해 남긴 TV 광고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냐? 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금은 그만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라는 광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요. 많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올해 2분기 1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은행들의 5년 수익률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타임라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주류 투자 수단 비교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금은 9%, S&P는 3.8%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2019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자산이다. 네, 포브스가 지적했듯이 굉장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TV 광고, 자,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TV 광고였고요. 자, 오늘 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가장 빠른 속도로, 사상 최고의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뒤를 따라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보통은 가격이 뒤를 따라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자,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바이낸스 리서치의 결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 이런 가격, 이런 해시레이트의 상승 움직임을 따라줄 것인가 하는 의문. 자, 비트코인의 월간 가격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7월이 아직 중순이잖아요. 7월 중순인데, 만약 7월 말까지 가격을 좀 살펴봤을 때 월간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자, 7월 31일까지 한번 가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시레고의 분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폴로닉스 거래소가 법정통화와 신용카드를 통한 나무화폐 구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서클과 관련이 있는 회사죠. 서클을 뒤에 두고 있는 폴로닉스가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해서 법정통화와 신용카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법정통화나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유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폴로닉스가 내린 이번 결정, 과연 폴로닉스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폴로닉스 거래소 거래량 순위 57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로 거래량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지 제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 와이스 레이팅스 주간 컬럼이 또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마켓을 평가하는 기사, 프라임 회원을 통해서, 유료 회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3.92% 하락한 12,260선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는 조금 우중충한데 기분만은 화창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